많은 웨딩 사진을 보고 했지만 이렇게 희한한 웨딩 사진 처음인데 저도 멋있게 찍고 싶었지만 집사람이 좀 밝게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아, 정말 어떻게 하다 저런 사진을 찍게 되셨어요? 갑자기 웨딩 뭐 사진을 찍으러 가자면서 갑자기요? 예. 예약도 안 하고? 예. 어머 그러고 막 논으로 가더라고요. 논으로 가더라고요. 성격 자체가 자유분방하고 남들 네. 하는 걸 좀 싫어해요. 아, 남들이 안 하는,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하려고? 예. 네. 어떻게 만나신지 궁금한데. 진짜? 아, 친구 소개로. 아. 친구가 자주 가는 가게인데 따라갈래? 하면서 갔다가 너무 재밌게 놀더라고요. 아, 여자분이? 네. 근데 가게라 하면 알코올을 파는 가게인가? 아,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럼. 조금 뷰티샵. 네. 조금 뷰티샵? 네. 아. 조금 뷰티샵. 아니, 그러면. 진짜 5개월 동안 7번밖에 안 들어왔어요? 아, 이거 참. 예. 정말 아쉽지만 7번 딱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화 안 나세요? 일단 언제? 예.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 출발한다고 짐 쌀 때 한 번. 자, 우리 다 같이 세주세요. 자, 예.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다녀와서 짐 풀로 한 번. 짐 풀로 한 번. 짐 풀로 한 번. 짐 싸고 풀고 한 번씩. 싸고 풀고 한 번씩. 그리고 설날 찌짐 꾸불 한 번. 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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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금없이 뭐 전화 와가지고 나 미국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짐 싸러 들어간다. 그래서 짐 때문에 짐 싸러 한 번. 한 달 뒤에 오더니 또 짐 풀로 한 번. 또 여섯 번째.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탁 가면서 예. 또 한 번 탁 들어오고 예. 마지막 겨울이 끝났잖아요. 예예. 예. 봄옷 가지러. 봄옷 가지러. 예. 계절 바뀌어. 계절. 아니 왜 뭐라고 하고 집에 안 들어와요? 가옥 스토리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예예. 아니 이걸 가슴 통해서 보는 거야. 첫 장에 딱 사진을 딱 보면. 불이웃도 없는다고. 예예예. 예. 그 초본데 귤팔로 있고. 어. 그러고 졸업식 때. 예. 꽃판 닦고 또 예. 꽃 팔고 있고. 어. 뭐 일을 하시는구나. 결혼식 또 축가. 예. 또 적극적으로 또 하는 모습이 또 사진에 있고. 예. 한 번은 또 이런. 축가를 적극적으로. 뭐. 막 이러고 있나 보지만. 후미의 전국 노래자랑이. 예. 그래서 그 또 예심 본다고 5만상 준비를 대상 타듯이 준비를 다해가 예선에 때 빠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져요. 전화는 자주 와요? 전화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 같이 가는 동생한테도 어머, 어머.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하루에 한 통씩이라도 전화를 타고 와가지고 아, 뭐 했노? 밥 먹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본인은 해요? 그러면? 본인이 하냐? 제가 전화하면 밥보다 끊어라! 근데 왜 이렇게 눌려 사는 거예요? 자신 있게 전화도 자주 해서 그러니까 화도 내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제가 처음부터 자유분방한 모습에 이제 제가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래서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쫓아다니면서 지금 결혼을 한 상태라서 아~ 뭐라 할 수도.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선 아~ 결혼 전엔 이 모습이 좋다더니 왜 결혼하고 나서 이게 갑자기 아~ 싫어지는 건데 아~ 이럴 수 있죠. 왜 전화도 안 하고 왜 돌아다니고 어. 그러시는지 부인을 좀 만나볼게요. 근데 딱 지금 만나지 않더라도 딱 그 느낌이 아 와요 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혀 달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조금 뷰티샵에 계신 분 같네요. 아니, 왜 웨딩 촬영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싫었고요. 예. 그리고 그 웨딩 촬영 같은 거 할 때 막 2, 300씩 이렇게 큰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돈이 아까워요. 또 저는 신랑이 농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요즘 농부 안 계시거든요. 예, 예. 농부답게 그렇게 좀 특별하게 웨딩 촬영을 하자. 그렇게 아니, 근데 좋아요, 아니 좋은데 지금 신혼이잖아. 이분은 내가 볼 때 호랩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은 게 싫어서 집에도 똑같은 게 들어가는 게 싫어서 안 들어가요. 남들 아내처럼 살고 싶다는 거죠. 신랑이 있는 집이 지금 경북 군이거든요. 네. 제가 있던 데는 경북 군이에요. 네, 고속도로를 타고 집까지 가는 시간이 한 대략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출퇴근 합치면 하루 1시간 반이잖아요. 저 그 1시간 반 시간도 좀 아깝고요. 신랑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집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할 만큼 바쁜 거예요? 일이 많아요? 가게가 그렇게 바쁜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아서 가게가 약간 아지트처럼 맨날 아~ 모여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안 보고 싶어요? 아니 그 수명이 한 80살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지금 인생의 반도 안 살았어요. 그 앞으로 반을 같이 살 사람인데. 더 살 사람이라고. 와, 맨날 좋다고 이렇게 붙어있고. 아껴뒀다가 천천히 이제 보는 거지. 저도 저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근데 그러면은 일단 남편 입장은 이해는 돼요. 남편이 남편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겠다.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고 해 저러고.